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경기도 의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탄천 지방정원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천은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예. 송남을 거쳐 송파와 예. 강남구를 통과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입니다. 송남 구간은 15.7km로 40리 정도 되는 아주 긴 구간입니다. 성남 시민들에게 탄천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 같은 휴식처. 사막에 반드시 필요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어 예. 산책, 운동을 위해 시민들이 매일 찾는 성남 최고의 공원입니다. 지금은 탄천을 운동하는 것으로밖에 이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힐링하는 공간,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가 너무 집에서만 있고 닫혀진 공간에서만 있었으니까 좀 지쳐있고 그러잖아요. 늘 언제든 운동화 신고 걸어가서 즐길 수 있는 정원, 함께 할 수 있는 또 많은 시민들이 공연하고 좋은 전시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들이 곳곳에 있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방정원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정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원으로 만든다는 포부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취지는 참 좋은데 구체적인 방법도 궁금해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만 이제 이게 아주 그 멋진 공원이 정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으로는 예. 이제 시민 정원사가 그 교육받은 분들이 성남에 많이 계십니다. 아, 시민 정원사요? 네네. 오. 이제 조경 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으셔갖고 아. 그 전문가 역량을 갖춘 이런 시민 정원사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정액을 예. 그 인건비 정도가 아니라 일정액만 지원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관리 주체를 이분들로 하고 또 그 탄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탄사모를 만들어서 예.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걸로 병행을 하면 아. 이분들이 나와서 그 탄천을 보고 힐링도 하고 또 이런 스스로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아마 상시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시민들도 만족할 것이고 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이 한정적이고 대도시화 되면서 하천이 새롭게 녹지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도시민들이 하천으로 이용하러 나오게 됐다는 거죠. 수많은 분들이 하천에서 주로 많이 운동하시고 또 반려견이나 또 동물들하고도 산책을 함께 해요. 대도시에서 접근이 가장 쉬운 하천을 정원으로까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그 또 관의 방향성이고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성이기도 해요. 최근의 트렌드가 하천을 이용한 지방정원 조성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뭐 1년에 이용 시민이 몇백만 명은 될 겁니다. 성남 율동공원도 있고 다른 공원도 있지만 예. 탄천을 이용하는 그 시민의 수를 따지면 뭐 어느 누가 자치단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